하루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리 다 있죠? 거의 100개, 100개. 100개가 있다고? 100개 넘지. 200개. 200개가 넘는다고? 동아리가? 저 민사고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 이런 동아리도 있어 하는 동아리는 뭐가 있어요? 데치타요. 어느 거? 그 데치타? 제가 그 이번 24기 데치타 장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딱 무대 올라가서 딱 이제 등체를 들고 명금이라! 데치타! 너밖에 없지. 그 동아리 몇 명이 됐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아, 네. 사람 많이 필요해요, 대추타. 많이 필요하지. 네. 또 대추타 동아리 말고 또. 국궁. 국궁 동아리? 활쏘는 동아리. 어디서 써요? 국궁장이 있어요, 국궁장. 국궁장이 있다고? 네. 와. 제일 이상한 동아리, 대추타보다 더 이상한 동아리 없어요? 대추타보다 네. 더 이상한 동아리는 없지 않아요? 아니면 만들려고 했는데 거부당한 동아리. 요리조리라. 이름 자체가 별로다. 요리조리. 요리조리는 이제 목적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음식 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끼리라도 뭔가 맛있는 걸 해 먹자라고 해서 만든 동아리인데 이게 사실 그 실질적인 목적은 어떠한 선배가 다른 선배랑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 선배를 동아리에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동아리라고. 아, 연애하려고 만든 동아리. 네. 그걸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아니, 들킨 건 잘 모르겠고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해요. 아, 연애가 뭐 잘 됐거나? 아, 연애 잘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아, 그래서. 그렇죠.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교칙이 그런 거야? 교칙으로? 되게 어미. 연애하면 퇴소돼요. 어? 학교를 나가야 돼. 원래 엄청 만나겠구만? 원래 여기도 몇 명 있지, 지금? 신체적 접촉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은 바로 퇴소.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으면 졸렸을 때 선도위원회 회부됐어요. 진짜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이게 근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 커플 리스트에서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명단이 쫙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아니, 선생님, 좀 잠깐만 좀 나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선생님. 네. 아, 예,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오병문 교사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암암리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여기는 연애하면 안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보셔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숙사에 같이 남녀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다는 네. 거는 약간 암묵적으로는 좀 뭐 그거는 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선생님 그 머릿속에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커플 있죠, 그죠? 있어요? 네. 아니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알콩달콩 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둘이 자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디 복도 같은 데서 이렇게 네. 이러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집에 가야 돼요, 진짜. 나가야 돼. 아니, 옷깃을 만져주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알잖아요. 그냥 만져주는 건지 아니면 애정을 담아서 만져주는 건지 아니까. 아, 딱 보면 아니까. 그렇죠, 이제. 선생님 또 경험도 있으시고.